네, 안녕하세요. 스트라이더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요롤이고요. 네. 스트라이더 바이크는 세발 자전거나 보조 바퀴가 아닌 아이들의 본성을 이용하여 자전거를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전거입니다. 제가 들여온 게 아니기 때문에 조 대표님 말씀에 따르면 네. 처음에 이제 좀 신기한 거를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. 대표님께서 아이들한테 보조 바퀴나 아니면 세발 자전거를 대신할 만한 거를 이제 찾아보던 중에 스트라이더라는 게 되셨고 2010년도쯤에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고요. 스트라이더 같은 이런 밸런스 바이크 같은 경우 균형 있게 신체 발달이 되고 또 이제 자전거를 배우기 위한 모든 트레이닝을 다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핸들 조정을 할 수 있는 감각이나 또 균형 감각이나 발달을 다 시켜주는 자전거라고 봐주시고 우선은 심플하고요. 가볍고요. 튼튼하다는 것. 그러니까 에어타이어가 아니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필요가 없어요. 자전거 밸런스 바이크의 탄생 자체가 아이들 트레이닝 목적이잖아요. 핵심적인 요소는 다 스트라이더에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스트라이더 코리아컵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대회 중에 하나고요. 한국 총판인 경우이기 때문에 한국 코리아컵이라는 코리아라는 이름을 붙여서 저희가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. 우선은 혼자 타는 것보다는 여럿이 타는 게 훨씬 더 재밌고요. 제가 4번, 5번 정도 개최를 기획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좋은 추억이 생길 수 있고요. 더 많은 콘텐츠를 좀 제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에요. 그래서 지금 4월 말, 5월 초 대회 있고요. 6월 달이나 7월 달에 부모님들이랑 아이들이랑 즐길 수 있는 캠프 꼭 안전장비를 착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뭐 정말 헬멧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. 특히 내리막길 같은 경우에서 처음부터는 절대 태우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아이들의 안전이고 아이들이 행복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4월 말에 지금 저희 스트라이더 대회 준비 중인데요.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. 저도 대회 때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